근데 여러분 이게 뒤태만 보면 약간 여성스러워요. 이게 앞태는 약간 좀 약간 납작하고 가슴털이 있기 때문에 좀 남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뒤태만 보면 여성 여성하지 그래도. 저자씨 저자씨가 여러분들 내가 사실 이 옷으로 변신했던 이유는 병신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저 친구와 누가 더 이쁜지 대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주 카포쯤이야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이게 노출도에 비례해서 방어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의 지금 복장은 굉장히 방어력이 높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답게 초콜릿을 그냥 겹칠지 않고 멋있어 이뻐 아름다워 아주가 아유 누가 모기가 물었나? 내가 왔다!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아 이러니까 진짜 카드캐처 체리 마냥 그렇게 된 것 같고 중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야. 널 죽이러 왔다 이 변태 여자!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받아라! 파이어볼! 이야! 들어와라. 나의 욕망을 보여주지! 유후! 원래 총기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그 자세에 안전한 자세가 있습니다. 야가연. 너도 내 욕망에 쓰러졌구만. 유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아, 저 탄탄함이 중요하다! 어때? 내 단단한 가슴이 너를 지켰단다. 이건 마음의 승리다! 마음의 강도. 쩝쩝쩝쩝 냠냠 쩝쩝쩝쩝쩝쩝 프리미가 저걸 입는다면 정말 귀여울 것 같은데 여고생이라면 수염쯤 있어야죠. 그리고 안마기. 제가 요즘 허리가 아파가지고 여고생이라면 다들 안마기 정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약간 외국에서 약간 LA에서 입을 것 같은 여름 복장 그리고 귀여운 양갈래 머리 그리고 게임에서 안마기라 한 안마기를 두드리는 안마기 이 조합이 도대체 뭐가 음란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이 친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마구니가 꼈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 안돼요 안돼 이거 너무 야해요. 야외 플레이는 안돼요.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내가 얼마나 인기 많냐.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 캐릭터를 얼마나 이쁘게 꾸몄으면 이렇게 남성분들이 나만 보면 달려올까. 남성분들만 달려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남녀노소만 달려와야 아주. 내가 토르요 라이트닝 썸독 그래도 저거들은 공격해도 안 되고 연장하면 내용이 있지 않아. 얘는 죽어라! 얘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먹방 BJ를 했다면 지금 거의 탑10 안에 들었을만 바로 그런 엄청난 분을 이제 곧 뵙게 됩니다. 들어와라 돼지야! 기다려봐 나도 보여준다. 나도 먹방의 힘을 보여준다. 나도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나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아, 나 탈탈 던지지 마라. 오씨. 너를 삼겹살로 만들어주지. 죽어라! 어때? 불타오르는 맛이. 너를 아주 훈제구이로 만들어버릴 거야. 마무리는 안마기다! 너의 몸을 반말해줄 필요가 있어. 아주 더럽게 싸우는구만. 안돼! 아이씨, 함정을 설치해놨다니. 크리스탈! 먹이기! 더 먹어라! 아주 더 먹어! 아주 죽을 때까지 먹어! 전 돼지가 아니라고요. 돼지는 그쪽이에요. 돼지는 귀엽게 일어나지. 너는 역겨워. 이 역겨운 사람. 어, 무슨 피콜로인가봐. 초록색이야. 피부에 양보하세요. 끔찍한 걸 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데드라이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라이징 여기까지 하고. 저는 오늘 배틀그라운드를 배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